지금 광진구 나루 아트센터에선 어머니의 사랑을 주제로 한 닭종이 작품 전시가 한창입니다.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패러디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반쯤 드러낸 가슴, 내면을 응시하듯 감은 눈. 여인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. 철저히 외면된 공간, 애처롭게 갈망하지만 그 무엇과도 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.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. 그리고 그리움은 사무쳤습니다. 이 주제가 엄마와 아이와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, 주제여서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할수 있어 볼수 있어서 좋았고, 아, 괜찮다, 자랐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4년간 작품 활동을 멈췄던 닭종이 작가 소빈이 어머니 타계 후 다시 한지를 잡았습니다. 한올한올 정성스레 이어붙인 한지들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대신합니다. 기다림은 그리움으로, 애절함은 비통함으로, 점층되는 감정의 변화를 70점의 작품에 담았습니다.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저희가 작품 전시를 기획전을 하고 있고요. 그 작품에 대한 거는 저희 동아마을 창작소 작가분들이 항상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외부에 또 좋은 작가분들을 또 초대를 해서 같이 전시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. 전시장의 다른 한편에선 광진구 동화축제의 대표 캐릭터인 나루몽을 패러디한 아이들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.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며 이솝 우화 속 이야기들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. 향후 있을 동화축제의 컨텐츠를 미리 선보이는 자리라고 어떻게 보면 볼수 있고요. 내년 상반기에도 전시회가 이제 기획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있을 서울동화축제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소빈 작가의 닭종이 작품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이달 22일까지 계속됩니다. CNN 뉴스 조성엽입니다.